다시 눌렀어? 네. 어. 말리가 봐. 야, 그, 자, 그래. 어. 그래요. 이렇게. 죽여? 가죠? 임주경? 어. 전직 야구 선수 이건가? 자. 야구 있잖아. 사무, 저 사무 그거 하시죠. 이번에 아침 청지부사 했어요. 똑같이 하라는 거. 뭐지? 아, 마이, 마이였나? 마이? 어? 마이였나? 마이? 뭔 마이? 이거 잘 알아. 마이야 너. 이거 잘 알아. 네, 저 뉴스 나왔어요. 너? 네, 뉴스 네, 들어봐요. 뭘, 뭘? 예? 네? 뭐? 야구부. 아. 들어와요. 아니. 지금 안 돼.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야, 니들 그 뭐냐 잘 들어. 네.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 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너희들 그거 학교 이제 그 시험 대비 한다. 시험 대비 하는데 어 너희들 그거 갖고 와야 돼요. 뭐요? 너희들 수요일부터 잘 들어봐. 수요일부터는 너희 학교 교과서 갖고 오세요. 아, 맞아. 이제 목요일 날 학교 교과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듣기 평가하고. 선생님, 저희 목요일 날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날 건강 문제 하고 그러죠. 심하게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서 피가 이상해요. 아까 그 진짜 요리요. 아 진짜요. 사사지 말고. 저희 미안해요. 건강 문제요.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어 너희들 이번 주 수요일이 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는 일단은 어 수요일 날은 우리가 화요일 날 하는 이제 복습 테스트는 뭐 그대로 하는데 어 너희들 수요일 날 잠깐만 수요일은 그러면 일단 원래 하던 단어 그거는 이제 단어랑 그다음 복습 테스트는 하고 너희들 그 어, 어, 일단은 교과서 갖고 와야 돼요. 알겠지? 어, 수요일부터 영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잠깐만요. 아니, 전체 다. 까먹고 놔두면. 까먹고 놔두면 그 사람은 알아서 필기 하세요. 난 몰라. 야, 다 책이 다르지 않아요? 책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너희 그 천재 정사예요. 천재들 맞았다고. 우리 비상이네. 무슨 비상이야, 이씨. 요! 기질나. 야, 그거야, 소나기. 소나기. 알겠지? 오케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과서 갖고 와라. 너희들 교과서 없으면 필기 못한다. 알겠지? 너희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네 학교 그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늘 월요일 주세요. 간지인데? 어. 개벌식인데? 야, 소나기 죽는다. 어때? 맞죠? 에스키모? 약간, 약간 강도 같아, 강도. 어. 어, 자, 오케이. 어. 알겠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거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쵸, 얘기했다시피 듣기평가 있죠? 이거 며칠이죠? 4월 8일 아니요? 뭐, 듣기평가? 네. 몰라, 5, 6, 7, 8, 어, 그러네. 4월 7일에 소요성공하던데. 어. 원래 너희가 4월 7일인데, 선거 때문에 미뤄지고. 알겠지? 저 그냥 알아내려. 뭐를? 혼날까지는 알아내려. 뭐 듣기 평가? 네. 뭐 잡소리하고 있어 이 새끼. 잘 못 봤어요 진짜로. 야, 그럼 네가 이 새끼야 평상시 어? 열심히 해야지 새끼야. 긴장해요. 무슨 긴장이야 이 새끼야. 야, 됐고
펴봐. 못 뽑은 거. 오케이. 자, 360. 거기 중간 기말고사 거기 1번부터 보면 되죠? 네. 오케이. 어. 자, 이거 피고 좀 볼게요. 네. 자, 오케이. 어, 뒤에 거 채점 다 했지? 네. 오케이. 자, 여기 1번부터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서 질문 할 거 질문하세요. 1번부터 6번까지 2번이요? 오케이. 2번이. 자, 2번. 자, 2번. 그리고 또 뭐라고?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2번하고 뭐 6번만 다르게 보든가. 자, 그러면 2번을 봅시다. 2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같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요. 그러면 같지 않은 걸 고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번 있죠? 이거 읽어봐. He didn't go out because 태연이랑 승원이 야, 너희들 빨리 읽어봐. He didn't go. 자, he didn't go out because of the bad weather.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가지 않았다. 그는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because of 뭐 이제 나쁜 날씨로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악천후라고 하죠. 악천후. 악천후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맞잖아요? 자, 밑에 있는 거 해봐. 읽어봐. He didn't go out because the weather was bad. 자, 뭡니까? 그는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거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이거? 그지? 오케이. 자, 얘는 둘이 같고 이제 이거 표현만 좀 다른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떨까? 자, 2번 다 같이 읽어봐. He runs so fast that I can't catch him.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빨라서. 자, 요거 so that. 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너무나 빠르게 달려서 나는 그를 잡을 수 없다. 그치? 자, 끝내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읽어봐. He runs fast in order not to catch him. 그죠?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주문하다. 근데 in order not to. 네. In order to가 뭐였죠? In order to. In order to. 몇 년? In order to 적어 거기다가. In order to는 적으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뭐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in order not to죠. 그럼 뭐예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잡지 않기 위해서
그는 빠르게 떴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좀 다른 거고. 그럼 일단 2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읽어봐. Get up right now, or you will be late for work. 자, 요거 해석해봐. 일어나 지금.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는. 여기 or가 나오면 이거 명령문. 이죠 이거 동사 원형. 명령문 나오고 or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너는 여기 이제 이제 그거 할 것이다. 이제 늦을 거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읽어봐. If you get up right now, 이제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 틀리죠? 네. 어떻게 고쳐야 돼? 예. If you 그 don't 해야지. 여기다가 don't. 아, 명사들. 아니 아닌가? 그 뭐요? 만약에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늦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4번. 4번 읽어봐. The meal was not only delicious but also nutritious. Nutritious. 자, 요거 해석해봐. 그 식사. 그 식사는 자, not only 나오고 벌써 나오죠? 뭡니까? Not only A, but also B. 맛있었지만. Not only A, but also B. 뭐라고 했어? 그거 아니야. 뭐. 야, not only A, but also B. 뭐라고 했어? B가 A, A.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 또한 B도 맞습니까? 이거 조금 잘 조금 헷갈리는 사람은 거 다시 적어놔 거기다가. 알았지? 거기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맞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오케이? A뿐만 아니라 B 또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식사는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nutritious. nutritious가 뭐예요? 영양가. 영양가가 또 많이 있었다. 적어. 왜 안 적어? 네. nutritious. 네. 본인들이 잘 몰랐으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왜? 지금 치킨은 몸에 안 좋은데. 이 보식 뭐야 그 삼계탕을 몸이 좋아요. 치킨 몸이 좋아. 아니 치킨은 그치 기름으로 튀겨서 기름이 안 좋아요? 기름이 안 좋지. 그게 튀기면 그게 발암 물질 이런 게 남아 될 거예요. 아 그 뭐야 지금 저 청량 물질 좀 봤어요. 소세지도 프랭크 소세지. 바람 아, 그거. 맞죠? 소세지 이런 것도. 네. 다 가공식품이잖아. 아, 그거. 바람을지 왜 이름으로 먹어? 국내 같은 데 먹으면. 국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아, 구운 거? 네. 구운 거는 좀 더 낫죠. 국내가 많아요. 기름으로 굽는데? 야, 구울 때 어떻게 기름으로 굽냐, 이 무지라.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으로 굽지. 열로 굽잖아, 열로. 기름이 나오는데. 그니까, 그럼 기름이 빠니까 좋지, 그니까. 구운 거는 몸에 나쁘지 않아요. 삼계탕은 이제 거기에 좋은 거가 많이 들어있잖아. 아, 삼계탕 너무 질겨서 너무 좋더라. 너무 간이 안 돼있어. 야, 그런 거 어떻게 야, 간이 안 돼있으면 소금 넣으면 되지, 뭐지라. 아니, 씻어 먹어야 되잖아요. 수정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조장? 어? 삼계탕 조장이 뭔데? 조장이 뭔데? 김비탕에? 나 조장은 몰라. 난 쌈장이가 뭔데? 나 뭐든지 조장이. 너 그럼 과자먹어도 어? 순대 이런 거 먹을 때 조장이 먼저 순대. 삼겹살이요? 나 떡볶이도. 삼겹살? 삼겹살은 그 장 있잖아 장 그거. 네, 순대 장. 그 있잖아 그 참기름에다 그 장 만들어. 그거 맛있던데. 순대는 소고기 먹으려고요. 어? 순대 삼겹살 맛있어. 아니야 돼지고기도 그거 먹어. 바꾸는 거 조금 수준. 아니야. 아 쌈에다가 이렇게 양파에다가 마늘에다 고추에다 소주. 아니 이게 다 아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뭐 있다 뭐 이런 건데 야 요거 두 번째 거 잠시만요 이거 뭐라고? 나투리 Nutritious Nutritious 영양가 있는 야 밑에 있는 거 해봐 밑에 있는 거 읽어봐 The meal was nutritious as well as delicious. 자, 이렇게 나왔지? 그 혹시 너희들 여기 앞에서 이거 기억나나? Not only A but also B는 as well as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요? 근데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as well as가 나오면 해석을 뭐부터 한다? 이부터 뒤에 거부터 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이렇게 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있다 똑같다 그렇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 있다? 이렇게 아,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답이 모두예요 어?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라고 그랬지 정답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 4번은 맞죠? 그럼 일단 2번하고 3번이 틀린 거야 맞지? 오케이? 선생님 어. 저요 선생님 저요 어 지금 뭐야 오징어 너무 알거든요? 어 알았어요? 저도 오징어 말했는데 아 한 명씩 갔다 한 명씩 야 이거 읽어 이거 읽어 If you aren't sure, 그 다음에 don't use them. 그죠? 자, 요거 해봐. 승원이 핸드폰 갖고 와. 갖고 와. 만약 너 자 이거 해석해 봐 만약에 네가 확신하지 않다면 만약에 네가 확신하지 않으면 뭐다 그것들을 사용하지 마라 이거 명령문이잖아 이거 야 잡아 이거 마스크 가져왔어요 화장실 가는데 어느 야 이거 어 뭐라고 뭐예요? 동사 원형. 빨리 적어. 동사 원형이면 그러니까 여기 if 여기 절은 어때? 따로. 여기 if 절은 if 부사 절은 따로고 여기가 주절이죠. 예. 여기가 주절이야. 그럼 앞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예. 아니 부사 절이? 아니 뭐? 주절이. 아 주절이 앞에 나와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절은 항상 중심이고 부사절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절이 앞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주절은 중심이고 부사절이 움직이는 거야 부사절이 안 나와도 되지 않아요? 부사절 없어도 돼요 주절이 핵심이니까 뭐 아픈데 이거? 자 그래요 그래서 뭐다? 배정아 뭐다? Don't use 그것들을 뭐? 사용하지 마라.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들아.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는데 자, 밑에 있는 거 읽어봐. Unless you are sure, don't use them. 자, 요거 해석해봐. 만약. 자, unless 나왔죠.
네, 있구나. Unless는 그렇지. If not이라고 If not. 나 있냐? 맞습니까? 혹시 기억 안 났으면 다시 적어놔. Unless는 if not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unless you are sure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네가 확실하지 않으면이지. 그러면 얘랑 어때?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 체크하세요. Unless 하고 if not. If not이 unless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앉아 이 새끼야. 앉으라고. 앉아. 아 부었어요. 앉아 이 새끼야. 자 이거 2번하고 3번. 야! 야! 알았어. 너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너 뭐가 질문이야? 그냥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됐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1번이요. 12번이요. 자, 7번에서 12번까지. 11번이요. 11번. 2번이요. 11번이요. 11번이요. 11, 12번이요. 12번이요. 12번. 교내 아니요. 저 9번이요. 8번이요. 8번은 모르는 거 아니야. 한번 끝냈어. 8번? 아니야. 8번 질문 아니야? 네. 그래? 8번 괜찮은 문제인데? 네. 8번이요. 8번 문제는 조금 알아야 되긴 하는데 C랑 E랑 헷갈렸어. C랑 E랑 헷갈렸다고? 예. 자 그러면은 8번하고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면 바르게 고친 것을 모두 부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자, 요거 보면은 승원아. 네. 이거는 뭐야? 야, 야, 니 앉아. 야, A 다 같이 읽어 봐. 로나우드. 그 다음에 정말 아니에요? 뭐? 정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수 크리스티아노 로날드 로날드인데 호나우드 앉아 이 새끼야! 앉으라고! 미쳤나? 미쳤나? 그럼 쌍둥 새끼들이 뒤질라고 이제 가수예요 두 새끼 야 이거 뭐야 남 얘기네. 로날드. 로날드 not listens to K-pop, but also enjoys Korean dramas. 야 여기 이거 not 있잖아. 이것을 뭐로 고쳐야 돼? Only. 이거 not only로 고쳐야지. 이거면 잘못 고쳐진 거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고쳐. Not only. 얘들아, 이거 왜 not only로 고쳐야지, 이하나? 그 뜻이 뭐? 땡. Not only, but. 그거. 그렇지. But also가 나왔잖아. 아, 그거 그만해. 지랄. 진짜로. But also가 나왔으니까는 not only. 승원아, 알았어? 네. 이거 이렇게 고쳤어. 아 연병아니. 야 B 봐봐. B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놀러요. 놀. 이거 노어? 네. 이거 왜 노어야? Not이 있잖아요. 앞에 need가 나왔잖아.
알았잖아. 알았어? 거기다 빨리 적어놔. 선생님. 니드 그러니까 nor. 왜요? 적었어? 이더는 뭐예요? 이더는 or. 또 다른 아니에요. 뭐가? 이더. 이더는. 어나더리 또. 그러니까 이더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고. 자, 아, 그러면은 뭐 A가 지금 뭐 잘못됐고 그 다음에 B도 잘못됐고 그래도 말 맞은 거냐? 아 발에 놓친 거지? 아 잠깐만 B는 발에 아니 뭐요? 빠르게 놓친 거니? 아 빠르게 놓친 거. 자 B가 맞고 발에 놓치니까. 야 임태영. 야 여기 봐봐. 원래 오늘은 여기 8번 여기까지 설명하고 어? 일단 잠깐 쉬었다 그렇게 하고 어? 알았어 몰랐어 이러이 씨. 야 조용히 야 여기 봐봐 야 아니 왜 뭐 귀가 좀 쪼그라들어 뭐가? 귀가 좀 쪼그라들어 피곤해서 그래 야, 이안, 봐봐. 에즈메즈 나오지? 네.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뒤에 것 뿐만 아니라. A도 아니라 B도. 아이씨. B뿐만 아니라. 야, 그러면 나 뿐만 아니라 슬기 또한이지? 네. 잘 봐. 네. 그러면 여기 잘, 야, 수건이 봐. 야, 그러면 여기 동사지? 네. 주어 자리에 as-was가 나오면 뭐에다가 스위치 시켜야지? 동사 아니 그니까 I랑 슬기가 나왔는데 as-was가 나오면 뭐에다가 스위치 시키냐고 저 동사에 동사 아니 그니까 동사랑 스위치 시키는 게 I냐고 슬기냐고 이게 뭔지리더라 I 야 I에다 맞추라고 그랬어? 예 일어서 이 새끼야 슬기야 슬기 역시 야 이거 해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슬기는 아니 어, 에이 나뿐만 아니라 야 니들 도대체 언제 철저해 입말이라 아니 이것도 해석하라고 나는 나뿐만 아니라 슬기도 승원아 뭐라고? 나뿐만 아니라 슬기 또한이지 네 그러면 이 동사를 야 해석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슬기 또한이지 네. 그러면 슬기가 뒤로 나왔잖아 해석이 네. 그러면 뭐에다가 이 플레이는 아이에다 맞추는 거야? 슬기에다 맞추는 거야? 슬기에요 슬기에다 맞추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진짜 살겠네 야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샹 맞아 웃어 야 슬기가 나오면 여기 동사한테 뭐 써야 돼? 됐어요 야 은준아 네 은준아 네 빨리 써 아 저 샹놈 새끼지 야 이거 예안아 이거 맞아 틀려 그러면 발에 놓친 거 맞아? 네 발에 놓친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C 맞습니까? 네 걔네 자 그 다음에 D 간다 발시 야 D 읽어봐 다 같이 시작 Not only my sister but also my parents like the Harry Potter series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론이 나오고 버덜소 뭐? 뭐라고?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치? 야 네. 그러면 A 나오고 B 이렇게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 동사 이렇게 나오지? 네. 야 얘는 어디에다 맞추는 거야? 이 like를 A에다 맞추는 거야? B에다 맞추는 거야? B에다 맞춰야지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B에다 맞추니까는 parents니까는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지? 네. parents가 뭐니까 복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네. 맞아? 네 그럼 이거 발에 놓친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E E 하고 쉬었다 한다 야 E 읽어봐 디나 Gina, 읽어. Gina's confidence as well as Gina are planning to travel Paris. Okay? 야, 이거 해석해봐. Gina의 소원. 아, 샹!
야, 엘지마지 남자 뭐로 퇴스카했어? 진아. 그럼 이 새끼도 퇴스카해야지. 진아. 진아가 두 명이요? 아. 사촌. 야, 니들이 아까 진아 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진아. 진아뿐만 아니라 진아. 진아. 아, 아니야, 아니 뭐 진아뿐만 아니라라고. 진아뿐만 아니라 뭐 진아 사촌 부비지 들은 자 요렇게 됐는데 이거 야 이 그러면 애소에서 나오면 진아에다 맞춘다는 거였어? 앞에다 맞추랬어? 얘에다 맞추랬지? 네. 왜? 해석이 이게 두 번째로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해석이 두 번째인 얘랑 이 동사랑 가까우니까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 고치면 안 돼. 고쳤잖아, 지금. 네. 그럼 잘못. 없어. 뭐? 그래서, 승원아, 뭐라고? BCD. 네. 승원이 알겠어? 네. BCD. 야, 니들 저 시계로 정확하게 10분이야. 10분에 가는 거야. 10분이요. 야, 저거 좀 꺼줘. 10분이요. 네. 레드마 꺼줘, 레드마. 승훈아, 가자. 뭐? 야, 얘는 들리거든. 아, 너 승훈아. 달려. 아, 얘는 할 수 있어. 아, 씨야, 못해. 아, 왜 3대 1로 해야 되는지. 야, 나랑, 야. 야, 그거.